안녕하세요. 민내과 의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민효영입니다. 만성 간염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간염의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또한 음주나 자가 면역성 간염, 그 다음 한약 같은 약물 등이 그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인은 B형 바이러스 감염 및 C형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음주입니다.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염이 걸렸음을 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이며, 이외에 경미한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통증이나 메스꺼움, 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상과 만성간염의 경중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염이 진행되어 간경변이 발생하면 황달이나 복수, 토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염이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과를 취합니다. 이때는 경미한 증상 이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일부분의 환자에서는 간이 딱딱하게 변화하는 간병변으로 진행되며, 그중 일부의 환자에서는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간염에 걸리게 되면 간 전체에 서서히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이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섬유화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이를 간경변이라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만성간염과 간경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일컬는 말로써 한 가지 검사만으론 간 기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총 단백질, 알부민, 빌리루빈 등 약 10여 가지의 검사를 조합하여 간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SGOT, SGPT는 이러한 간 기능 검사 중에 극히 하나일 뿐으로 이것만을 가지고는 간 기능을 파악할 수 없으며, SGOT, SGPT의 높고 낮음이 간염이 심한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100배 이상 간암에 걸리기 쉬우며, 간암은 혈액 검사만을 가지고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간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즉,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는 서로 보완적인 수단이며, 한 가지 검사만을 가지고는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간 초음파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고, 이때는 복부 CT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등의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인 복부 CT를 통하여서 조기 간암 발견을 하여야 합니다. 병세에 따라서는 수주에서 1년 간격으로 내원합니다. 내원 간격의 결정은 의사가 환자의 성별이나 연령, 간염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그때그때 정하게 됩니다. 내원 시에는 최초 검사보다는 간단한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사의 지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불규칙한 검사는 검사를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만성 B형 간염이나 이제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젊을 때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고 이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한 3년이나 4년 후에 와서 초기 간경화나 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 모든 약물은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약이 아니면 사용을 금해야 되며, 특히 관절염이나 천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약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성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을 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술은 만성관념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 넷째, 바이러스성 감염은 가족 간에 전염이 가능하므로 다른 가족들도 피검사를 받아서 예방접종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고 칫솔이나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비형 간염 환자의 거의 대부분의 체액은 혈액이나 정액이나 타액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체액을 통하여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염 경로는 엄마와 아기의 수직 감염, 또한 주사 바늘이라던가 또 피부 접촉을 통한 경피적 감염, 그리고 성관계를 통한 전염 등입니다. 비형 간염에 걸린 엄마를 통하여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전염 경로입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반드시 비형 간염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비형 간염으로 확인되면 적절한 예방 처방을 통하여서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대부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